안녕하십니까. BOB팀의 클린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리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VFC사의 글록 17 젠5 모델에 거기에 올라가는 프로하우스사의 스틸 슬라이드 RMR 킷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보여드릴 위주의 내용은 스틸 슬라이드의 장점과 순정 상태의 메탈 슬라이드와 스틸 슬라이드의 작동 비교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RMR 킷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RMR을 장착을 하고도 뒤에 리어 사이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리어 사이트가 올라가면서 장점이 되는 거한 가지. 조준점, 정확도가 좀더 좋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기존의 순정 상태에서 RMR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어 사이트를 제거를 하고 여기 RMR 마운트를 장착을 후에 RMR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MR만 보고 조준점을 잡겠죠. 근데 요 모델은 직접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리어 사이트가 약간 순정에 비해서 좀더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으로 장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철로 된 스틸로 된 모델이고요. 그래서 기존 사이트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고 RMR보다 약간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조준점을 뒤에 점을 두 개를 보시게 되면 RMR보다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RMR의 액정창을 통과해서 프론트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가 좀 정확해지고요. 이게 레플이긴 하지만 불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불을 여기 프론트 사이트 바로 위에 올려놓고 쏘시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제가 쏴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트의 또 하나 장점이 야간 시 야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이 파여서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구멍 안에 야광 핀이라고 하나요? 야광 핀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시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앞에도 돼 있고, 뒤에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RMR의 불빛과 그 야광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조준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RMR을 장착을 안할 때는 같이 동봉되어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틸로 되어 있고요. 그걸 덮개를 덮었을 때 일자로 굉장히 깔끔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은 요 재질이 코팅되는 게 장기스가 잘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틸의 가장 단점이 물이 묻었을 때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녹이 쓰는데 그 녹슨 방지 코팅도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 위에 아웃바를 윗부분은 보시면 좀 까져 있죠? 이 부분은 슬라이드가 정전이 되면서 이게 운동을 하면서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짐 효과가 있는데 대략 이렇게 까지는 게더 리얼리티합니다. 왜냐하면 순정과 스틸 슬라이드하고 이 메탈 슬라이드하고 그냥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저도 딱 봤을 때는 어떤 게 스틸이고 어떤 게 메탈인지 못 느꼈어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가까이서 보면 약간 질감은 틀립니다. 네, 그냥 대략 봤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메탈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까지니까, 대략 더쇠 같은 느낌이 들고, 딱 봐도, 좀더 무게감 있어 보여서, 좀더 리얼한 것 같아요. 좀더 사용을 하면 더 까질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그냥 더 좋은 쪽으로 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정은, 아웃바의 윗부분이 안 까집니다. 장전을 했을 때, 살짝 슬라이드가 들리기 때문에 직접 맞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까짐이 없고요. 이 모서리 부분은 약간씩은 까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언젠가는 계속 쓰다 보면 까지겠죠. 자, 그리고 기존 순정 상태보다 좀 틀린 거. 아마 이거는
글록 시리즈의 이 슬라이드 부분과는 좀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홈입화되어 있습니다. 장전을 했을 때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입화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도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슬라이드로 나왔을 때 모형 자체가 뒤로 장전을 할수 있게끔 홈이 파여져 있고요. 순정은 없죠.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는 원래 메탈에 들어가 있던 각인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얼하게 각인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바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스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좀 있죠. 무게는 지금은 따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겠지만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슬라이드만 쟀을 때 110g 정도가 더 무게가 나갑니다. 물론 요 사이트가 옵션으로 이것도 강철로 된 스틸입니다. 옵션으로 달았기 때문에 좀더 무게가 더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 무게까지 합했을 때 무게가 110g 정도 더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무게가 더 무겁다 보니까 작동성에서는 좀 둔한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쐈을 때 느낌이 슬라이드 움직임이 확실히 둔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동성에 문제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스틸이죠. 칠총과 거의 흡사하게 만든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감 자체가 만졌을 때 제가 칠총을 글록은 두번 쏴봤는데 뭐 그때는 쏘는 거에 집중하지 뭐 이렇게 이 질감이나 이런 거를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잘안 납니다. 근데 질감 자체는 어쨌든 이걸 만들었을 때 칠총과 거의 가깝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만져보면 느낌이 틀려요.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또 차가운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더 확실히 스틸이 메탈보다는 좀더 리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틸 슬라이드를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이제 유해사항,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스틸 슬라이드만 구매하신다고 해서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틸 슬라이드하고 하부바디 자체를 가공이 좀 필요하고 이게 나타내죠? 스틸 사이트 자체도 구매를 하셨다고 하면 이 스틸 슬라이드 자체 끼는 구멍이 맞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이 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그 구입샵에서 의뢰를 해서 맡기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리턴 스프링 말고 150% 향상된 리턴 스프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게가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더 무겁기 때문에 순정 스프링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 슬라이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제대로 오질 못한다고 합니다. 원활한 슬라이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격발도 그만큼 잘안 되겠죠. 그래서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150% 정도의 강화된 리턴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작동 영상은 잠시 후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영상은 슬라이드 움직임이 크게 차이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봐야, 그리고 이 손으로 느껴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좀 이따가 비교 테스트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점은, 이 앞부분에, 아웃바렐이죠? 아웃바렐 구멍, 그리고 이너바렐의 길이가 순정에 비해서 굉장히 유격이, 남는 유격이죠? 남는 유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칼라 파트를 장착을 했을 때 끼는 부위에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조차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칼라 파트도 가공을 해서 다 잘라내서 안에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컴펜세이터라고 해서 칼라 파트 대용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장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나사선으로 인해서 돌려서 장착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칼라 파트 자체적인 일반 플라 칼파로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사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려서 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을 좀 해서 좀 꼈고 이 밑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단 부분에 양쪽에
예, 또 볼트로 조일, 육각 너트죠? 육각 너트로 조일 수 있게끔 나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꽉 조여주시면 사용은 또 가능합니다. 자, 프로 압수사에서 나온 스틸 슬라이드 RMR 킷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이 순정 상태와 성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작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비교할 테스트 영상은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면서 장전 소리가 혹시 좀더 찰지게 나는지 아니면 좀 뭐가 좀 틀려졌는지 한번 비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에어소프트 핸드건을 사용할 때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마루이 제품이 있겠죠. 마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대부분 메탈로 나오고 그다음에 좀 옵션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스틸 버전이 있는데 먼저 마루이의 순정 상태, 플라스틱이죠. 이 장전 소리를 세번 한번 당겨 볼게요. 다음은 메탈입니다. 다음은 스틸입니다. 소리가 좀 비교가 되시나요? 현재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전용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녹음돼서 다시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해본 결과는 플라스틱은 확실히 장전 소리가 차이가 나고요. 메탈과 슬라이드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좀더 묵직한 감은 있습니다. 반동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틸 슬라이드로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무겁죠. 무겁다 보니까 좀 둔합니다. 이게 얼마나 둔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틸입니다. 좀 비교가 되셨나요? 반동은 확실히 스틸이 좀더 강합니다. 이거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순정 상태의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갔을 때 반동은 이 슬라이드에서 느껴지는 반동이 굉장히 셉니다. 이 순정 상태도 굉장히 반동이 좋습니다. 네. 주로 이 손목에, 이 손쪽에 오는 반동보다는 이 슬라이드에 오는 반동이 굉장히 좋고요. 스틸은 똑같이 슬라이드에서 오는 반동이 있고, 요 손부분, 요 손부분, 요 부분하고 밑에까지 반동이 옵니다. 이 차이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네, 좀 더,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쐈을 때 보시면 손이 더 흔들리죠? 네. 뒤에 오는 반동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슬라이드가 좀더 무겁다 보니까 더 반동감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확인이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 움직임은 확실히 둔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좀 느려졌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어율하고 집탄성을 볼 건데요. 그 가스는 코프디노 파워 업가스를 사용했고요. 총알은 총 22발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율하고 집탄성을 같이 보겠습니다. 몇 한창까지 비우는지 그것도 같이 볼게요. 한탄창 잘 비었고요.
두탄창. 4탄창까지 비우고 거의 기어율이 떨어져서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게임 뛸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탄창 수는 한 4탄창 정도? 날씨 기온이 지금 아침이기 때문에 24도, 5도 정도 될 겁니다. 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틸 슬라이드에 집탄하고 기어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탄창 귀엽고요. 네, 지금도 기어율이 거의 다 닳아서 가스가 다 닳았기 때문에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모델도 게임을 뛰었을 때 두 탄창에서 세 탄창 정도 차이가 되네요. 순정에 비해서 한 탄창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게임 뛰는 데는 뭐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 영상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건. 알고 있는 내용들도 갑자기 또 혼자 살라고 하니까 다 까먹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뭐 제대로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찍었던 것도 거의 어저께 저녁부터 수십 번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은 좀 올려보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도 편집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영상은 최대한 편집을 해서 올려봤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